Times. 네, 진짜 오랜만에 레브스타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레브스타 저희가 거의 한 3년 만에 지금 보는 것 같은데 이번에 라인업이 싹 정비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그 레브스타의 모델들을 저희끼리 한 것도 있고 게스트가 와서 같이 한 것도 있는데 최근에 왔었던 이제 게스트가 양재인님 기타리스트 양재인님이 그때 와서 정말 엄청난 에너지와 함께 네. 아, 기타만, 레브스타 리뷰를 해주셨는데 기타만 덩그러니 두고 하면 어떻게 양재인을 불러야지 야마하 기타 전문가시죠 예. 네. 요즘 또 SNL에서 또 열심히 네, 연주 하죠. 활동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자 저희가 예전에 했었던 최근에 이 자료가 남아있는 것까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2018년부터 저희가 요거 이제 이 노래방 차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전에 거는 이렇게 파일로 남아 있는 거는 없고요. 2018년 11월에 제이님과 함께 했었던 RSB20CR 이게 167만 4천 원이었네요 당시. 아 그때도 선생님 아직 안 왔군요. 네 선생님이 또 한 줄 평강도 그때도 야마하는 양재인 시그니처를 출시하라. 네. 네 제이 씨는 평생 그때. 같이 가는 오토바이. 네. 저는 당신의 길을 믿으세요. 해서 8.5, 8.5, 8.5 이렇게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2019년도. 2019년도 RS502 TFM 이게 인도네시아 84만 5천원짜리 모델이었는데 선생님이 러브스타 러브스타 저는 먹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기타 해서 9.0 그리고 502 TFMX 모델 역시 84만 5천원 선생님은 러브스피어 사랑의 창이요 먹과 실용성 플러스 스피드 해서 9.0 그 다음에 RS720 요게 이제 조금 더 높은 상위 모델이죠 어허. 720BX가 111만 6천원짜리였는데 I love 레브스타 저는 먹과 실용성 플러스 스피드 플러스 사이드카 사이드카 네. 그래서 9.0 요렇게 나왔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뭐 어떤 가성비 실용성 그러면서 레브스타만의 독특한 디자인 이게 이제 가장 큰 강점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그 원래 기존의 시리즈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뒤에 넘버링이 720, 뭐 502, 맞아. 320, 뭐 420, 뭐 이런 식으로 7543 이렇게 돼 있나 보죠. 네.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가 있었던 게 RS320, 420이었고 그 다음에 RSP20CR, RS502, RS502T, RSP20CR, RS502TFM, 502TFMX, 720BX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 이것도 어쨌든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720이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가 않아요 네. 720이라고 해봐야 가격이 100만원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었죠 지금 보면 제일 마지막에 했던 게 111만 6천원인데 네. 자 오늘 야마 레브스타 출시가 된 건 뭐냐 RSP20 모델이거든요 RSP20 네. RSP20인데 가격은 299만원입니다 300입니다 우와. 300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RSP20CR 이런 것들이 메이드 인 재팬이었고 아. 그리고 그 이제 720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인도네시아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하고 메이드 인 재팬을 이렇게 딱 나눠서 라인업을 3개로 정리 정도는 했습니다 아. 그래서 RSP가 있어요 RS가 이제 레브스타고 뒤에 P가 프로페셔널 네. 레브스타 프로페셔널 20인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뒤쪽에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레브스타 프로페셔널 하고 20이 아니고 02가 되죠 02. 02 네 02 그리고 뒤에 T가 붙어요 이 트레디셔널이 붙게 되면은 픽업이 P90 타입으로 바뀝니다 어허. 그래서 뒤에 붙는 숫자가 20 아니면 02, 02. 그리고 뒤에는 이제 T가 붙으면 트레디셔널이고 RSPX가 붙는 게 있어요 RSPX X가 뒤에 끝머리에 이제 붙게 되면은 X는 저겁니다 그 그냥 외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특수 외관 아. 막 좀 더 익스트림한 색깔이 나오나 보죠. 그래서 X인가? 여기 지금 보면은 그래서 L 모델이 있거든요. 네. 뒤에 L이 달려 있는 건 레프트핸드가 L이고요. T가 트레디셔널 그리고 X는 지금 다른 라인에 존재하지 않고 이 RSP 프로페셔널 라인에 라인만 있어요. 존재하는 그래서 거예요? RSP에서는 RSP20과 RSP02T 그리고 RSP20X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RSP20X는 설명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코스메틱 베리에이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외관만 코스메틱, 그냥 외관. 네, 바꿔서 근데 여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 애노다이즈드 알루미늄 스크래치 플레이트 이렇게 돼 있거든요. 픽가드가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요. 알루미늄으로 네네네. 돼 있다고. 그리고 뭐 색상도 다른 것들이랑 네, 좀 다른 색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RSS가 스탠다드입니다. RSS. 레브스타 스탠다드. 20이 있고 20L 레프트핸디드가 있고 02T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RSE는 엘러먼트입니다. 엘러먼트. RS 랩스타 엘러먼트. 엘러먼트는 02T가 따로 없고 엘러먼트 20과 엘러먼트 20L 레프트 핸디드가 있습니다. 이 약간 레프트 핸디드 좀 진심이죠. 예. 네. 왜 이렇게 레프트 핸드를 좋아하지? 건우가 좀 시연을 할 수 있는 기타가 좀 들어왔어요. 레프트 핸드 좀 몇 개 더 왔으면 좋겠다. 네네, 진짜. 건우 시연. 저희가 가끔씩 왼손잡이 기타 들어올 때 건우가 시연을 했는데 한지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예. 그죠? 꽤 오랫동안 없었죠. 이번에 건우가 라식 수술도 하고 외관이 확 바뀌었는데 이거 건우가 소개시켜도 건우 스펙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 건우가 스펙 재정비를 좀 해서 하네. 예. 되게 잘생겨졌는데. 네. 좋습니다. 어떻게 소개시켜줄 방법이 없냐. 그냥 네. 쳐. 너 오른손 잡고 잘 치잖아. 거꾸로 뒤집어서 치잖아. 자 RSP 20. 예. 첫 시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9만원, 300이에요. 메이드 인 재팬이고 전장 97.5cm. 예, 이게 길어 보이는데 짧더라고요. 재보니까. 네네네. 뭐 랩스타가 그죠. 사실 피지컬이 되게 큰 기타는 아닌데 예. 넥감은 좀 두툼하고 예. 키는 좀 작은 편입니다. 예. 이게 지금 색상이 선생님이 들고 계신 게 선셋 버스트인데 버스트. 네. 예. 스위프트 블루가 있고요. 그리고 문라이트 블루가 있습니다. 다 멋있겠다. 다 예뻐요. 예. 예. 자. 3.65kg의 무게, 두께는 41+2mm예요. 예. 그리고 12프렛 뒷둘레가 80으로 예, 굉장히 두툼합니다. 예. 바디는 솔리드의 체인버드, 이거 이제 그 링크 따라가 보시면은 되게 어쿠스틱한 그런 느낌으로 안에를 되게 열심히 잘 파놨어요. 오, 맞아요. 네, 솔리드 바디의 체인버드 투피스 마호가니, 음흠. 글로스 폴리우레탄 핀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4개는 3피스 마호가니 카본 레인포스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틴 폴리우레탄 피니시가 네. 적용이 되어 있어서 넥과 바디 쪽이 피니시 질감이 다르죠. 헤드머신은 다이캐스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밑 뒤에 일본제라고 써 있습니다. 일본제. 네. 그것도 잘해. 보통 이거 스티커 삐뚤빼뚤하게 붙이는데 야마하는 재서 붙이나 봐요. 아래 위로 3mm씩 하고 딱 붙여 이렇게. 네, 정말 딱 정확하게 잘 붙였네요. 그리고 일본제 메이드 인 재팬 대신에 일본제라는 이제 각인을 이렇게 해 놨고요. 그리고 너트는 PPS 너트의 41.91mm 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은 로즈우드고요. 지판 공열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22 점보 스테인리스 스틸 프릿입니다. 네, 픽업에는 그 랩스타를 위해서 야마하에서 직접 디자인한 VH5N 험버커와 네. VH5B 험버커가 브릿지에 들어가 있고요. 네, 알리코 V마그넷, 알리코 5마그넷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하나에 마스터 톤 하나, 푸시풀 포커스 스위치가 되고요. 포커스 스위치가 뭐냐면은 포커스 스위치를 빼면은 이제 오버와운드 한 것처럼 미들이 빡 살아나면서 그 사운드가 네. 좀 두툼해지죠. 꽉 차죠 좀. 네. 그리고 하이가 약간 어두워지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포커스 스위치를 사용하실 수 있고 5A 픽업 셀렉터인데 그 중간께 이제 2단? 그 픽업 4단. 신호를 좀 지연시켜서 약간 하프톤에 가까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싱싱싱에서의 그 하프톤 느낌을 재현하는 네. 그런 사운드를 내줍니다. 거기다가 포커스 스위치까지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죠. 오. 자, 튜너매틱 브릿지에 스탑바 테일피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야마를 팬더에다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포커스를 빼면 자, 하프톤 포커스를 빼면 아이 포커스 스위치가 그거다. 낙원상가 소리 난다. 낙원 멀리서 듣는 낙원상가, 낙원상가 소리. 네, 네, 네. 자, 쌍홈. 프렛이 거의 제임스 터틀 급인데요. 아 그래요? 네, 부들부들한 게 마이클 터틀 이제 마이클 터틀 네네. 제임스 터틀이네. 네. 네.
어우 좀 이거 포커스 스위치 이거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좀 새기타 소리, 렐릭된 소리. 낙원 스위치. 네, 낙원 스위치. 네. 마샬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쭉 훑어보겠습니다. 아이바니즈의 그 다이나 텐 스위치. 아, 다이나믹스 나인 텐. 네. 아, 그걸 참 문총이한테 뭐 맛있는 거 사줘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거 다 모니터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오늘 선생님 뭐 5단 스위치 지금 열심히 모니터 하고 계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팬더에다 놓고 듀얼리스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오, 좋다. 좋다. 좋아요. 그 포커스 스위치를 빼니까 게인이 좀 더 먹네요. 살짝. 미들이 두툼해지니까 네. 게인 부스터 효과가 좀 네. 있겠네요. 좀 레드라이고요. 좋다. 마샬 게인 한번 들어볼까요? 야 이거 짜자. 어 좋다. 엄청 깨끗하네요. 그러니까 톤이 되게 든든하고 기름진 느낌. 네. 네. 그게 좀 랩스타의 가장 큰 특징이자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되게 솔리드하네요, 톤이. 어우, 이거 봐요. 좀 공간계를 좀 넣었는데.
좋다, 좋습니다. 좋다. 진짜 깨끗하고요. 깨끗하게 기름진 느낌. 네, 깨끗하게 네. 기름진. 약간 그 같은 소고기라도 약간 그 미국소의 그런 어떤 막 이 줄줄 흐르는 그 기름이랑 네. 느낌이 좀 달라요. 약간 그 그 일본 소 그런 거를 그 철판에서 많이 먹잖아요. 예, 예. 철판 구이에서 되게 아주 정갈하고 주사위처럼 썰어서 먹는 같은 기름기라도 뭔가 확실히 스타일이 다른 기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도 안 먹고 왔는데. 네, 맛있겠네요. 자, 이게 뭐 특징적인 스펙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네. 이 디자인은 바이크, 그죠? 모터사이클에서 네, 이제 영감을 받은 보통 카페레이서 바이크라고 얘기를 예. 하죠. 그 거기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고, 그리고 포커스 스위치 말씀드렸던 어두운 고음과 증가된 중저음, 거친 사운드 이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IRA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Initial Response Acceleration, 초기 응답 가속화라고 해서 악기 전체의 불협을 제거해서 약간 새로운 기타에서도 에이징된 소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 이거 그거 같아요. 그 ARE 시스템 있잖아요. 어쿠스틱 예, 예. 레조넌스 인헤스먼트 예, 어쿠스틱 예, 기타에서 예. 얘기하는 그런 것처럼 또 말을 또 잘 만들어놨어요. 예. Initial Response Acceleration. 그렇습니다. 종합용어, 종합용어 영어. 네, 그렇습니다. 아, 일본 사람들 영어 정확하게 하죠. 아, 영어 이런 거. 아, 이런 영어 좋아하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반주 묻혀서 마지막으로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해볼까요? 듀얼리스트만 넣고 잘 들어봤습니다. 아, 이게 우리 박인우 작곡가는 역시 제1악도 잘하시는군요. 어떻게 이렇게 일본 느낌 나게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약간 모터사이클을 예, 타고 이제 예, 버블 경제 예. 시대를 달리는 느낌. 아, 버블 경제 아키라 다 나온다 다. 그런 느낌이죠. 뭔가 그 일본의 그 호황 그 느낌, 네. 약간 시티팝의 느낌도 잠깐 살려보면서. 자, 이렇게 사운드 모니터 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 아, 아 이게 그 뜻이었구나. 아 기타로 오토바이 타자는 네. 게 이런 거였구나. 아, 그러네요. 아주 아. 신나고요. 아주 이게 신나고 안정감도 있고. 아 좋아요. 네. 어 저는 기름인데 네. 몸에 좋은 느낌의 그 깨끗한 기름 그게 인상 깊어서 불포화 지방산 이렇게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거죠. 네네네. 불포화 지방산. 스쿼드 한번 돌려볼까요? 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사운드 32. 어, 높게 나왔어요.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나왔습니다. 총점 79점. 어, 저는 사운드 31 비슷하네요.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오. 결국 똑같네요. 네, 돌고 돌아. 네, 총점은 79, 평균도 79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저는 이게 그 선셋 버스트도 그렇지만 저는 그 블루 쪽이 되게 저거 좀 색상 아우, 보니까 그렇죠. 02는 또 블루 모델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블루로 왔으면은 디자인이 좀 더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색깔별로 약간 또 그 느낌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있고 저희 이게 첫 시간이라서 조금 주춤했어요. 저는 저 색상이 더 마음에 드네요. 아, 그러니까 디자인은 조금 여유를 뒀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79점이면은 지금 뭐, 네, 뭐 300만 원의 가격에 등장해서 좋은 인상을 남겨줬고요. 역시 뭐 야마하가 잘 만들죠. 아이, 빠지지 않죠. 어디 가도 그렇죠. 정말 빠지지 않죠. 네. 1등은 못해도 네. 늘 2등까지는 하니까.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피거만 갈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02T예요. 네. RSP02T. 이거는 이제 P90으로 네. 사운드를 브릿지도 약간 다르고요. 아, 그렇죠. 네. P90으로 한번 사운드를 이렇게 모니터를 해보면 또 이것과 전혀 다른 감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 네.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P90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